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내년 3월 전면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권에 약 9천 원, 1년 구독료 약 5만에서 10만 원으로 전체로 하면 수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실패한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무리하고 급하게 끌고 가는 상황에서 연구, 개발, 연수 등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즉 캐리스의 제2원장이 SNS에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글을 올려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캐리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와 교육행정을 관리하는 에듀파인 등을 운영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을 지적하고 그가 1차로 제시한 7가지 내용이 왜 문제인지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제이 원장은 생성형 AI는 기술적 한계가 많아 그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업 활용 기술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물을 종종 마시겠습니다. 생성형 AI가 기술적 한계가 많아 그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국내외 진짜 생성형 AI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몇 년간 교육부와 캐리스가 보급한 AI 학습 프로그램 평가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참고로 제이 원장, 교육부 장관 모두 AI 전공자나 전문가가 아니고 교육부나 캐리스 내부에도 AI 진짜 전문가를 찾기가 힘듭니다. 생성형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교과서라는 틀이 아닌 수업과 학습을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보급된 것들은 유사 AI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반성해야 할 점은 교육부나 캐리스가 오랫동안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온 특정 기득권 업체들은 생성형 AI를 만들거나 현장 지원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상 AI 디지털 교과서는 코스웨어 성격이 강합니다. 시도교육청별로도 코스웨어를 개발 중이고 있다나 이학습터 이름입니다. 코스웨어 이름인데요. 그것은 코스웨어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비슷한 걸 개발하고 교과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혼선을 주는 것입니까? 수업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캐리스 원장이 말하는 자체도 우리 교육의 민낯을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누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일에 대해 그렇게 쉽게 말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국민과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의 졸속 추진만으로도 비용 부담과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어떤 수준에서 추진할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년 3월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적용하는 기술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곧 나오는데 왜 아무도 AI에 대해서 모릅니까? 수업 기술이 업그레이드는 교사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수업을 성찰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대화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제이 원장의 이 주장은 캐리스라는 국가기관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환골탈태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에 불과합니다. 지금 캐리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 효용이 다 되었다면 해체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지방교육청과 대학에 넘겨줘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대안적인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이 원장은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적정 기술을 정하는 문제로 교육적 관점에서 사회적 담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전에 사회적 담론을 논의하고 형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적 관점은 도대체 무엇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담론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담론의 지속성을 말하면서 그 형성과 수구의 가정 없이 당장 3월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그 자체입니다. 이미 과거 MB 정부 시기 이주호 장관 교육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큰 예산을 투입했다가 슬그머니 사업 실패를 감추고 왔는지 교육과정은 다 압니다. 교육 현장은 다 압니다. 왜 그때는 사회적 담론을 만들지 못했습니까? 이주호 장관의 책임입니까? 1년도 되지 않아 폐기했던 교훈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공지에 몰릴 때에만 사회적 담론을 강조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3년 전 AI 융합교육 전공 사업단 단장일 때 사회적 담론 왜 그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0여 개 대학원에 만들어진 AI 융합교육 전공 주임교수 회의도 없이 자신이 지정한 소수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친위 연구팀 의견만 들었습니다. 시도교육청에는 AI 융합교육에 대한 개념과 원리 그리고 철학도 없이 자신과 장관이 공조한 책을 강요한 일은 현장에서 크게 현재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사회적 담론을 운운하는 것은 꼬리 자르고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AI가 전공도 아닌 제2원장과 이주호 장관이 4년 전에 쓴 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전문가 행세를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책임 회피하며 사회적 담론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셋째, 제2원장은 내년 전체 학교 도입보다 시범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물음에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이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선진국들은 학생들이 디지털 활용에 대한 우려가 많아 오히려 최소화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필수 과정이라고 하더니 얼마 전 국회에서는 보조도구라고 그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바뀝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으나 교육격차 해소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왜 자꾸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교육부 차원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지원과 보정 대책은 전무합니다. 동시 출발이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역별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 오히려 시범 운영 없는 전면 도입보다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비수도권 지역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주호 장관이 MB 때 구축하고 운영해왔던 아시아교육재단 기업들에게 교육부가 추진해온 AI 융합교육 사업이 혜택이 주어져 온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전면 시행했을 때 누가 이익을 얻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봅니까? 비수도권 아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묻고 또 물어야 할 일입니다. 넷째, 제2원장은 전면 도입이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수업 전체를 AI 디지털 교과서로 진행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수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과 시간은 다양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이 말하기를 교사의 활용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고 했는데 아직 AI 디지털 교과서 샘플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어떻게 할지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산하기관장이 장담해서 말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이 답변 역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답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양하게 알아서 한다면 어떻게 도대체 격차를 해소합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불보듯 뻔합니다. 중산층과 하층 자녀의 차이는 너무 우려됩니다. 교사와 학부모 반대하고 있고 활용 자체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담당 기관장으로서 이를 책임있게 불식시켜야 합니다.
제1원장이 언급한 활용 방법과 시간이 다양하다는 의미는 결국 기존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적 효과의 차이로 나타나고 교육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바입니다. 다섯째, 제2원장은 급하게 추진된 교원 연수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일도 완벽한 준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연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수강신청 사이트 마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완벽한 준비는 없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기식 연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교실혁명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점을 사과하는 게 우선입니다. 장관도 사과하는데 기관장은 사과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것입니까? 실제 연수 수강생으로 참여 중인 교사들이 전하는 말은 교실혁명에 앞장설 수 있는 교사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체험이나 실습이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도 모를까 봐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AI 시대의 혁신을 이루는 방법도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과거식 연수 방식으로 전달하는 이런 지금의 방식이 전형적인 구태임을 기억하십시오. 교사 역량이 뛰어나다는 핀란드를 보면 강제 연수가 없고 교사들이 원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 자율 연수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교육 현장에서는 교실 혁명이 아닌 교육부 혁명, 캐리스 혁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째, 제2원장은 학급 규모, 교육과정, 평가 문제를 그대로 두고 저절로 수준별 교육, 맞춤형 교육이 구현되는지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교사가 이끄는 교육혁명 정책이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연수 콘텐츠는 이제 구성 단계이고 향후 내용과 사례가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미래 교육 목표와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시스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이끄는 교육혁명 정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혁명의 주체인 교사들이 만들었습니까? 제2원장이 책임지고 있는 연수만 보더라도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개발도 되어 있지 않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지 수업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지 그 누구도 그 실체를 모릅니다. 국회 보좌진 보고에서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뜬구름인 것입니다. 교실혁명인데 장관은 이제 와서 그냥 보조수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2원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혁명인데 보조수단입니까? 혁명인데 연수가 이 꼴입니까? 혁명이 주체인 교사들이 반대하는데 추진합니까? 제2원장은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연수주간 기관장으로서 컨텐츠가 이제 구성 단계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 미래, 시스템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고 준비가 안 된 점인 것을 자인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진정 제2원장과 캐리스가 교육 현장에서의 신뢰가 두텁다고 생각합니까? 작년 차세대 나이스 대란, 어떤 기관에서 도대체 주관한 것입니까? 현장의 교사들은 4세대 인공지능 나이스에서 인공지능은 차치하더라도 나이스만이라도 오류 없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부와 캐리스가 손만 대면 잘 돌아가는 현장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분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방향, 그것도 올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 어떤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왜 캐리스 원장은 SNS에서 잘도 글을 쓰면서 교육부의 올바른 방향을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캐리스 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지 말고 한 기관의 장으로서 책임과 말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7째 제2원장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의 효과는 검증된 것인지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인지에 대해 선행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나서서 수업 효과성 검증에 대한 쟁점 토론을 제대로 한번 했습니까? 그 어떤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했습니다. 만약에 교육부와 캐리스가 주장하는 대로 검증 자료나 검증 실험 결과가 있다면 바로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으면 알고리즘 설계 시안도 공개하십시오. 검인정 교과서여서 현재 개발업체 핑계를 대지만 이미 공개했어야 했습니다. 지나친 밀실이자 급조입니다. 탑다운식으로 추진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합니까? 만일 디지털 도구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컸을 때 누가 도대체 책임집니까?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들어서서 민주시민교육을 퇴행시켰습니다. 제2 원장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와 학습 데이터 보호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너무 미비하고 그러한 사태에 대응하는 기관장의 안일함에 우려가 너무도 큰 상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ICT의 일환인데요. 이는 영어로 말하면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C, Communication인 것입니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C, Communication입니다. 교육부와 캐리스와 같은 서비스 기관이 우선해야 할 일은 현장의 목소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정 원장은 교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혼자서 설득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소문이 현장에 자자합니다. AI 시대라고 하면 경청한 내용을 AI로 분석하고 모든 교육 주체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다시 또 듣는 그런 과정이 순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캐리스가 ICT, 특히 AI를 활용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저는 AI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와 토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ChatGPT에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독서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근력을 먼저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교육의 방향이고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절차와 정책 아니면 방법 검증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과정은 급조되었고 부실하고 일방적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고 활용 자체의 우려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담당 기관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민들과 교육 주체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자중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